아, 오늘 또 미국 주식 마감 상황, 또 미국 증시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설명해 주실 미국 주식 MC다 미주미 이항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아, 미국장이 좀잘 끝났습니까? 제가 못 봤네요, 아침에. 네, 오늘은 또 조금 올라간 조금 모습이었죠. 올랐습니까? 네, 나스닥이 한 0.6% 올라갔고요. 어저께는 S&P 500과 다우지수가 조금 내렸고 나스닥이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오늘은 좀 강세로 끝났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제 5월 달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미국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은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월요일 날 휴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도 월요일 날 저녁에 미국장이 없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유가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금값은 최근에 좀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1900달러까지 넘어서 딱 조금 아래로 와 있지만 1900달러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의 단편적인 섹터별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고요. 기술주가 최근 들어서 빅테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나마 반등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정도 쉬는 그 정도의 흐름이라고 네.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5월이면 이제 걱정들 하고 뭐 올해 팔고 떠나라 어쩌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보면 상대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보면 뭐 0.1% 올라는 뭐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남은 거에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크게 올라가길 원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만 않으면 시장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착각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 뉴스만 보시면 나스닥도 크게 떨어진 줄 알았어요, 네. 지금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종가 기준이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요,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한번 예. 봤더니, S&P 500이 고작 1.0%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다시 사상 최고가고요, 다우지수 2.2% 떨어지고요. 지금 현재요? 네, 오늘 종가랑 이거 대비는 장중 최고가. 아, 역사적 최고가 대비 떨어진 게 없다는 걸 제가 장중 최고가 그것도. 사상 최고가죠. 네. 올타임 하이죠. 나스닥이 3.3이고요. 나스닥 100, 많은 분들이 하시는 QQQ 아시잖아요. QQQ로 돼 있는 나스닥 100 지수는 최근 들어서 또 빅테크가 좀 반전하면서 반등하면서 2.5% 차이입니다. 이게 지금 현황이라고 보셔야 네. 되겠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좀 급등주나 이런 성장주로 막 하는 그렇죠. 것들은 약간 좀 속상한 부분이 되겠지만 냉정하게 벤치마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강한 것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계속 얘기하신 거가 저도 같이 들었지만 지금 보면 피닉스라는 곳에서 집값이 전년 동기 대비 네. 20%는 올라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뭐 샌디에고, 시애틀. 네. 사실 시애틀만 하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도시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피닉스라는 거는 진짜 그 아까 어떤 분이 세도나라고 얘기하시는데 피닉스라는 곳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연배가 있으시면 요즘 별로 안 보지만 예전에 보면 다들 예전에 카우보이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 지역이 그냥 애리조나 선인장 이렇게 돼 있는 네, 선인장 뭐 아리조나 카우보이 더 거기입니다, 거기입니다. 네. 거기고요. 사실 한여름에는 바깥에 나가지는 못해요. 한여름에 너무 덥죠. 학교 거기 나온 친구가 있는데 학교 주차장에 파킹해 놓고 네.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열기 확 나가지고 거의 화상 입을 정도로 더워.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겨울에는 워낙 따뜻하기 때문에 네. 북쪽에 있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겨울에서 몰려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수요가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거기에 지원하고 대표 이것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구글이 웨이모라는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아리조나죠. 그게 피닉스에 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만큼 하고 있고 아까 병원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병원들이 많이 거기 들어갔어요. 요즘 보면 그래서 많이 있는 뭐 암이다 이런 것들 텍사스 이런 것들이 많이 분점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그게 미국의 현실이다 지금. 저희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그런 걸 뉴스를 보는 걸 전해드리니까 네. 혹시 다르면 커멘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항공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주 크루즈 이런 것들 특히 크루즈는 아시겠지만 제일 미국에서 기본으로 가는 크루즈선이 결국 알래스카 라인이거든요. 알래스카 라인이 오늘 7월에 뭐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미 오늘 보면 미국에서 소위 크루즈 선사들한테 소위 나가 가겠다고 자원하는 승객들, 발런티어라 승객들에 대해서 태고 테스트 운항을 허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대한 큰 대회가 있겠죠. 올해보다는 내년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살아있겠고요. 당연히 카지노 이런 것들을 아시다시피 6월 1일부터 라스베가스에 이 시기에서 우리 클럽 있지 않습니까? 클럽 오픈하고요.
카지노 플로어 100% 오픈하는 게 6월 1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징 하나 보면 최근 들어서 S&P500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포드입니다. 포드. 네, 포드가 오늘도 2025년까지 전기차 투자금 뭐 300억 달러 확대한다는 건데 이게 바로 F-150을 이제 스펙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뭐 지금 예약이 4만 대다 이런 얘기가 흘리는 거가 이게 포드가 이렇게 지금 오늘도 강한 모습 보이면서 52주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사상 최고가 앞서도 저도 들었지만 지금 미국 이번 정부의 상당히 주요 인사로 많이 들어간 사람이 블랙락이거든요. 네. 저도 말씀드려서 좀 그걸 알았는데 블랙락도 오늘 또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련의 흐름. 그러니까 자산 운용의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커지고 있는 와중에 시장 점유율은 계속 크고. 그러니까 그 1위 회사의 어떤 위상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가에도 녹아내리는 그 정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 웰스파고의 수석 투자 작가인 스캇 웬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이다. 강한 반등 지속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 완만한 인플레이션. 여기 인플레이션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늘어났는데 한두 달 있으면 다시 약간 수그러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안 가본 미래겠지만 UBS도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 지수를 올린 건데 그 정도 보셔야 돼요. 그런 이런 사람들의 시각을 보면 성장주보다는 지금 경기 민감 쪽, 당연히 경제 활동 재개, 경기 민감 이런 같은 세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가치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 그런 쪽에서도 워낙 별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큰 틀에서 우리나라도 좀 결국 마찬가지라 갈 거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약간 미국보다 더디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경기 회복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좋아지는 것들을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약간 특집성으로 해서 한 두 가지 준비해봤는데 오늘이 마침 다우지수 있죠. 네. 다우지수가 125주년이 된 날입니다. 오늘요. 오늘이? 네, 오늘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우리나라 신문 아마 이런 데서도 많이 특집 기사가 날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125주년 된데 이걸 만든 사람은 찰스 다우라고 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지금 창립한 사람이 되겠는데요. 처음 생긴 거는 다우의 운송지수가 먼저 생겼습니다. 워낙 그렇죠.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1884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896년에 야 그것만 하니까지 부족하다. 야 그 몇 개를 더 해갖고 고작 12개를 만들었어요. 네. 12개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뭐 시가총 이런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눈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도 산술평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n분의 1이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것도 좀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상한데 그걸 이제 유도하는 거잖아요. 스플릿도 유도하고 뭐 그러면서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수가 여제까지 되고 있다는 거가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랬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다우지수가 탄생한 첫날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25년 전 딱 오늘 다우지수가 얼마로 끝났냐면 40.9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첫날? 네네, 첫날이요. 그러면 1928년 30개로 확대됐고 지금까지 왔는데 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한 3만 4천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계산하면 연평균 한 7.69%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지금 얼마입니까? 한 840배? 840배 정도 올랐겠죠. 네. 3만 4천 나누기 40 하면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8만 4천, 840배니까 8만 4천 배. 8만 4천 퍼센트가 되겠고요. 참고로 S&P 500은 1926년부터 지금 계산하면 한 6만 퍼센트가 올라갔거든요. 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10년만 보면은요. 다우지수가 10.7% 올라갔고 S&P 500이 12.1%로 더 올랐어요. 그리고 또 나스닥이 더 올라갔는데 30년으로 이걸 좀 길게 보면 네. 다우지수는 연평균 11.2%, S&P 500은 10.6이기 때문에 이런 산술평균이라는 단점, 산술평균이라는 약간 우리가 생각해 약간 이상한 거를 포함하더라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계속 여기도 그냥 그 편역과 혁신을 계속하면서 이 지수 역시 11.2%의 연평균이 올랐다는 거죠. 최근 10년 동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그런 지수의 어떤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핵심이 되겠고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수의 편입과 네. 편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 처음에 그러니까 1890년에 생겼다가 지금까지 다우에 구성된 주식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있던 게 제너럴 일렉트릭이었는데 2018년에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없고요.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거는 1936년인가 32년에 그것도 같은 그 생일날 들어간 거가 P&G입니다.
그러니까 PNG가 현존하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PNG가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들어간 건 아시다시피 뭐 Salesforce.com이라든가 암젠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그것도 계속 변혁한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오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PNG는 계속 있었네. 32년인가 36년 이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너럴 일렉틱은 1896년부터 2018년까지 있다가 사라졌고 이렇게 그것도 역시 변화를 계속하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S&P 500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의 하나의 척도로는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다우 오늘 125주년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요즘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현실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아까 이제 뭐 집값도 얘기하셨고 다 얘기하셨지만 미국은 상당히 지금 경제활동 재개가 빨라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좀 소개해 보여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정상적인 복귀가 어느 정도 돼가 있는 건데요. 일단 가장 우리가 확실한 것은 확진자 수죠. 확진자 수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난 일요일 날이요. 물론 일요일이라는 건 분명히 있지만 확진자 수가 당일날 12,825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네. 말 떨어졌다니. 기억하시지? 전 이제 사실 보면 매일 방송하다 보고 강의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근데 30몇만 갔죠. 그렇죠. 생스기밍이랑 크리스마스 때 28만 30만 명 갔던 거가 지금 12,825명이 났는데 이게 작년에 팬데믹 들어갈 때 3월 24일 날에 판이 12,000명이었거든요. 그때 이후 최저입니다. 아. 그러니까 7일 평균되면 지금 2만 명 정도 언저리인데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자.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은 그럼 많은 사람 야 검사를 안 하는 거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쉽게. 검사를 왜 안 합니까? 검사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검사하는 그림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검사라는 그림이 제일 왼쪽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제일 왼쪽 겁니다 지금요. 꾸준히 하고 있죠 검사도요. 아, 테스트는 꾸준하네요.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병원 입원한 자 줄어드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되겠고요. 네. 사망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 이것이 현실이 들어가겠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숫자인데 그럼 이제 좀 진짜 경기가 좋아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만 있지 숫자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만든 애들 있죠. 무디스랑 CNN이요 같이 Back to Normal Index라고 만들었습니다. Back to Normal Index.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그 제 말 궁금하고 조금 더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구글에다가 치면 바로 나옵니다. Back to Normal Index, CNN이라고 치면 나올 텐데요. 네. 무디스랑 CNN이 공동 개발했고요. 전국적 차원에서, 전국적 차원에서 소매 물가 이런 거겠죠. 전국적 차원에 37개 지표랑 주 차원, 스테이트 레벨에서 할 수 있는 6개의 지표를 해갖고 43개를 만든 거예요. 지수를 만들었는데. 네. 수치는 0에서부터 100갑니다. 0은 제로고 100은 완전히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5월 주간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요. 지금 그림 보여드리시면 5월 19일 현재 미국의 Back to Normal Index는 90까지가 있습니다. 아직 100은 못 채웠죠. 100은 못 채웠고 이걸 뭐 100% 언제 채울지 모르겠으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그다음 고용 이 안에 세부적으로 이제 참고하는 그림들이 몇 개 다 이거 CNN 자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고용 상황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랑 일자리 포스팅을 볼 수 있겠는데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제 그저 3주인가 2주 연속 40만 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또 나올 텐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다음에 그 오른쪽은 잡 포스팅입니다. 우리가 얼마 뽑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가장 부족한 것이 지금 보면 식당에서 사람을 먹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은 저축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아직도 그러니까 미국의 저축 늘어나고 있는 게 이슈가 될 정도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레리 핑크도 지금 3조 달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구의 저축이. 가구의 저축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렇게 네. 저축이 늘어나는 거는 네. 사실은 채권금리를 제약하죠. 채권금리를 네, 못 오르게.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소비한다는 저는 그거 안, 사실 잘 별로 신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다음 그림 보면 그림과 아니면 여전히 이 그림 뭐냐면 그 오른쪽 그림은 신용카드 잔고거든요. 신용카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소비를 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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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의미죠. 이 그림은. 네, 네, 네. 아직 멀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조금 회복하기 때문에 짐 크레이머가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의 스피릿이 돌아오기 시작한다고. 미국이 스피릿이라는 표현이 제가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저 아저씨 그랬더니 소비 딱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스피릿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다는 거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커머스는 약간 둔화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그렇지만 여전히 상승률은 여전히 높죠.
그만큼 이커머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가겠지만 최근에 보면 지난주에 보면 메이시스 같은 경우가 엄청난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막 가는 거죠. 사람들이. 오프라인 백화점. 메이시스도 막 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의 흐름이 되겠고요. 다음 주에 많이 보여드렸던 TSA입니다. TSA. TSA는 공항의 이용객 수인데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2019년 수준은 많이 쫓아가고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호텔 객실인데요. 호텔 객실도 지금 마이너스 17%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마이너스 17%. 네. 국내 항공 여행이 마이너스 23.8%. 그다음 보시면 그래서 그만큼 지금 미국은 살아나오고 있는 거 분명하고 그래서 아마 7월 4일 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월 4일 날 네. 소위 팬데믹 코로나로부터 19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다는 거잖아요. 자, 화면 줄라이가 이제 원래 네. 이제 독립 기념일인데. 네. 네. 걔는 인디펜던스 프롬 코비드 19 이걸 매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오프닝 주식이고 그게 경기 민감주고 그게 경기 순환주다.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겠다. 근데 저는 짐 크레이머가 이번에 정확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제 소견으로는 미국의 소비라는 스플릿이 살아나긴 있는데 미국의 소비라는 스플릿이 스플릿됐다. 그럴 수 있죠. 양극화됐다. 네네 그럴 수 있죠. 괜찮았어요? 스피릿이 스플릿됐다. 네.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 발음 좋네요. 네. 로스쿨 출신입니다. 로스쿨 견학하고 왔습니다. 로스쿨 아, 네. 들어갔다는 게 어딥니까? 스피릿이 스플릿됐다. 네. 네. 하여튼 그 정도가 흐름으로 보시면 감이 네. 좀 오실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뉴스를 많이 보지만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좀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그린 그림은 구글에서 CNN Back to Normal 인덱스 하면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찾아보실 네. 수 있으니까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 되니까요. 자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뉴스거리 몇 가지 시장을 설명해주는 뉴스 보여드리겠는데요. 처음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CEO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제목만 보시면 딱 감이 옵니다. 크루즈 자기네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라고 쓰지 않습니까? 우리 업계. 네. 우리 업계가 2022년에 사상 최고 해가 될 것이다. 사실 저도 내년에 한번 가려고 그러거든요. 크루즈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고 해가 될까요? 그래도 가능성 있다고 봐야죠. 네. 그만큼 늘렸던 소비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화장품 얘기도 가끔 해드리지만 제가 어쩌고 저쩌고 뉴스를 봤는데 네. 앵커들이 막 농담식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여성 앵커들이 자기 딸이 엄청나게 이번에 쇼핑을 하고 왔는데 특히 보면 립스틱을 몇 개를 사왔다는 겁니다. 립스틱이 무슨 뭐 80몇 퍼센트가 소비가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그림은요. 벡터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벡터 그룹은 두 가지를 합니다. 쉽게 해서 담배도 판매도 하지만 이분이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가 벡터 그룹인데 뉴욕에 기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 표현이 직접 이런 워딩이 했습니다. 뉴욕시의 팬데믹은 끝났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이거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렌트 있죠. 렌트 계약이 지금 12여 년 만에 최대치 신규 계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갔던 외곽으로 나갔던 사람도 다시 일자리에 다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그 단기와 보시면 백신 접종에 지금 가족 여행이 이제 부밍하는데 가족 여행 꿀팁이 나오는 거가 주말판 헤드 기사에 나올 정도입니다. 가족 여행을 어떻게 해도 싸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이들 간다는 거가 되겠고요. 네네. 다음 그림 앞서 다음 보여드린 것이 앞서 얘기했던 7월에 알래스카의 크루즈를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랑 지금 협상이 다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약간 그 가벼운 얘기 마지막으로 한 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소상공인 살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뭘 하고 뭐 원 플러스 원이니 제가 정확한 뉴스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봤지만 그 배달을 몇 개 시키면 뭐 만 원 외식 상품권 주고 이런 걸 제가 얘기했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농담일 것 같지만 진짜 뉴스인데요. 여러분들도 이거 BBC나 영국 신문 보면 바로 나오는 건데요. 영국에 펍이 4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펍? 네, 펍이요. 펍이 4만 개요? 예, 영국이에요. 아, 제가 볼 때는 그 통계는 훨씬 더 많을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많지. 더 많나요? 4만 개 넘어요? 4만 개밖에 안 돼요? 모르죠. 아니, 저 숫자를 보고 하는 겁니다. 4만 개인데. 우리나라 편의점이 아마 한 4만 개쯤 될 텐데. 펍 많습니다, 저기. 모르죠.
그렇게 많아요? 거의 인구 한. 한 분은 적다고 한 분은 많다고 그러고, 노가 뭐 어디에 가야 됩니까? 인구 한 명당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되었건요. 그 네. 나중에 세보시는 걸 하겠고요. 네. 많습니다. 어쨌든. 예, 네, 어쨌든. 네. 어쨌든 많은 거죠. 하여튼. 4만 개 펍이 진짜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네. 왜냐하면 락다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건물도 있지만, 월세 내는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대대적으로 네. 언론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만 개의 펍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 1인당 맥주 잔 있잖아요. 네. 그 저기 핀트. 예, 그걸 하잖아요. 그 핀트를 124병을 마셔야 됩니다. 124잔. 지금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마시자고요 지금? 마셔야 돼, 마셔야지 살아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술을 안 마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칩이라 하죠. 피쉬앤칩스의 칩스, 프렌치 프라이잖아요. 네. 칩을 976개씩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먹어야지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니 펍이. 왜냐면 제가 영국에 있었잖아요. 네. 펍에 가면은 네. 우리나라처럼 뭐 안주를 소세지 안주 뭐 야 소야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니야. 네. 소세지 야채볶음이 언제 쪽 소야? 요즘 그 메뉴 없어요. 파인트업 기네스 한잔 시키고 네. 네. 어? 아니면 네. 칼링 프리미어 이런 거 시킨 다음에 네. 이 봉지에 든 그 소금 절인 칩이 있어요. 네. 네. 알죠? 감자 칩인데 소금에다 식초 넣고 그 이 그냥 제가 저 뭐야 회사에서 나온 거 있잖아 피시앤칩스 뭐 이렇게 사 먹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먹고 그냥 끝내거든. 아, 뭐 레이스 뭐 이런 거. 그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그 얘기야. 하여튼 그 파인트라고 읽나 보죠 이거를 120잔은 술을 네? 하나도 모르니까 파인트. 124잔 PIT PINT 그 파인트가, 파인트인데 파인트 이게 500cc보다 조금 작아요 한 400 한 그걸 하여튼 70cc 중요한 건 124잔을 마셔야지 살아난다는 얘기 네.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안주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칩이 그렇죠. 됐건 네. 976개고 그렇죠. 그것도 안 먹는 사람은 저녁을 마음보시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BBC 기사에 나온 거를 대거는 까먹고 안 나왔는데 영국 사람들이 맥주를 전 세계에서 네. 1인당 맥주 소비가 10등 안 돼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더 마셔야 된다. 원래 제일 많이 먹는 나라죠. 예전에 아, 맥주를. 많이 지금 뭐 체코가 도주망태예요 원래. 독일 뭐 이런 데보다 더 많아요. 비교도 안 돼요. 도주망태라니까. 제가 최근 자료를 봤는데 체코가 1등이고 독일이 한 4등 정도로. 아, 어찌됐건 엄청 먹어요. 어찌됐건 많이 마셔야 된다는 얘기 네.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정도가 왜 마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서 논란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소세지 이제 야채볶음 때문에 지금 좀 아, 소야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 소야 안 드셔보셨어요? 언제적 소야를 아, 레벤브로 소야가 뭐야 소야? 근데 소세지 야채볶음이죠. 아, 저는 술을 안 마실 거면 소세지 뭐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소세지 뭐요? 그 저 소야. 야가 뭐냐고요? 야채. 소세지 야채 볶음이라고. 아, 피망 넣고 이렇게. 아 그걸 아는데 소야라 그래요 그걸? 그걸 소야라 그러지 뭐라. 아 들어본 것 같긴 하네요. 줄 바꿔 타야죠 이제. 아, 옛날 들어본 게 아니에요. 원래 술을 안 드셔서 그런 거예요. 옛날 메뉴. 주당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거. 자, 트렌드 좀 맞춰가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제가 보통 종목 얘기 안 하는데 번스타인 증권에서 이런 레포트까지 낸다는 얘기죠. 맥주 시장 네. 성장에 베팅하라면서 세 종목까지 나올 정도가 지금 분위기다. 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제일 큰 건 아시겠지만 버드와이저입니다. 버드와이저요. 그렇죠. 심벌은 네. BUD입니다. 버드예요. 네. 심벌이요. 근데 이 회사는 벨기에 국적이기 때문에 S&P500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관심이 적어요. 근데 지금 거의 최고가 수준이거든요. 네. 버드란 주식이.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상장돼 있고 미국 국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죠. 그러니까 코로나 맥주요. 네. 아, 이거 코로나예요? 콘스텔레이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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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맥주. 이게 세계 3위입니다. 3위. 네. 몰슨 콜스가 예전에 3위였는데 아시겠지만 밀러가 그 버드가 인수하는 걸 실패했어요. 네. 그 반독점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밀러가 겸 몰슨에 들어오면서 몰슨 콜스가 2등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몰슨 콜스도 탑픽.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대표님이 아시는 보스턴 비어요. 그거가 지금 역시 보스턴 비어는 네. 뭐가 유명한데요? 뭐 있잖아 보스턴 비어 아담스. 아담스. 아담스 뭔데 뭐 제임스 아담스인가? 네, 제임스 아담스. 제임스 아담스. 네.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그거가 지금 $1,000 넘는 주식인데 이들에 대해서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레포트도 냈으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 하여튼 이게 지금 흐름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지막 한마디 더 하면 계속 오늘 보여드린 이유가 IT나 성장도 다 좋고 네. 그렇지만 너무 한쪽에만 몰려가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 좀 다양한 시각을 좀 보시라. 아, 사무엘 아담스네요. 사무엘 아담스. 네. 어제 사실은 제가 어제 맥주 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싸움이라도 없어. 예. 여튼 그렇기 때문에 좀 분산 투자하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일관된 메시지를 주시는 미국 주식 MC다 이양영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